관세음 보살 보문품. 그때에 무진희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까닭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 없는 백천만억 모든 이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곧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한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모든 이들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배가 폭풍에 밀려 그들이 나찰들에게 잡혔을 때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이가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되나니 이런 까닭으로 관세음 보살이라 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그들이 가진 칼과 무기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치성으로 염송하면 악귀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해할 수가 있겠느냐. 또한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과 사슬에 몸이 묶였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느 날 주인이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장사꾼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라. 이 보살은 능히 모든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염송하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자 여러 장사꾼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관세음 보살 하고 그 이름을 염송한 까닭으로 도적들의 화에서 벗어났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이 이렇게 크나니라. 어떤 사람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며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되고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실력이 있어 모든 이들을 잉케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항상 염송할지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딸 낳기를 원하면 문득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으리니 이는 전생에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며 공덕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낼 것이니라. 무진이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처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종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두 사람의 공덕이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에 이르더라도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은 한량없고 크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제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 거사 제관 바라문의 부인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